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제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이 고린도 성도들은요, 신앙생활하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신앙을 하는 그 헬라 문화가 이 기독교의 문화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뭐 오늘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교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가 분명히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와 다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라. 그게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아라 이 얘기는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얘기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면은 소와 나귀가 함께 멍에를 메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은 멍에가 깨지든지 아니면은 동물이 하나가 쓰러지든지 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 얘기는요. 믿지 않는 자들과 아예 교제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이라던가 동업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냐. 벨리알은요 사악한 자란 뜻이고 신약시대 사탄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조화가 되겠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 가운데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나가야 우리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내가 다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란 얘기죠.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안에 계시면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전이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집어넣어 놓으세요. 우리는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를 기억하셔야 돼요.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과 교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그러나 not of the world. 그러나 세상의 한 부분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이제 그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가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가 될때 강력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도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할때 not of the world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성전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되 단순히 벌 주는 분이라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그분이 나 때문에 상처는 받지 않으실까 두려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결정에 마음에 어떤 영향을 받으세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때 주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마음속에 너무 아파하시는 것들이 창세기부터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향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Not of the world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이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정말 믿음으로 이끄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세상을 도망치지 않고 세상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의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이 not of the world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한 부분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시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신 말씀을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 되어서, 우리가 가는 교회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빛을 가지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며,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